궁디의 호주 뽀개기. 일주일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머리 왜 이러나? 유튜브를 야외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일주일째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그래 이제 좀 그치겠다 싶었더니 웬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나흘간 더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와서 유튜브를 실내 촬영으로 바꿨습니다. 아이템을 바꿔서 실내로 왔는데 비가 그쳤어요. 사실 여기가 호주긴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비 오면 절대 이거를 떠올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라면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그거. 비 오는 날 하면 떠오르는 떠오르시죠?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요 재료를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비 오는 날 즐겨야 되는 부추전입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부침가루, 소고기 다시다. 그리고 이거는 우럴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해물 믹스가 팔아요. 한 7불 정도 줬는데 네, 요 아이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 팔아요. 그리고 부추, 청양고추, 간마늘까지. 요 아이로 백종원 씨를 뛰어넘는. 뭐 사실 맛은 비교할 수 없고 솜씨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백종원 씨를 능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음식을 1분 안에 끊는다. 뚝배기! 스피드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1분 안에 부침전을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한다.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타이머를 시작해가지고 타이머를 어떻게 하는 거지? 스톱워치인가? 스톱워치입니다. 타이머가 아니었습니다. 자, 과연 나는 1분 안에 부추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시작 누릅니다. 잠깐만 있어. 이게 뭐라고 긴장됐지? 자, 시작! 부추전 안 씻었노? 이걸 안 씻었노? 자, 일단 흙 있는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잘리노? 잠시만. 씻고 옵니다. 일단 요만큼만 합니다. 자, 흙 있는 부분을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다 부추전을 할 겁니다. 간마늘 넣습니다. 숟가락 어디 갔죠? 간마늘 넣습니다. 자, 그리고 해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추를 썰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있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먹을 거니 괜찮습니다. 뭐 참기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먹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부침가루를 물과 1:1 비율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좀 있어 보십시오. 잠시만요. 1분이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러고 숟가락 없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완성됐습니다. 와, 이게 1분 55초라고? 제가 완성한 부추전입니다. 어떻게 이게 2분이 걸렸지?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액젓 넣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꼭 액젓을 넣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살짝 넣어서 잘 젓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호주에서 무슨 부추전이냐 하실 수 있는데 해외여행 오실 때 이제 뭐 라면 사들고 고추장 사들고 김치 사들고 하나도 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한국 마트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또 시골 쪽으로 빠지지 않으면 한국 마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다 사시면 됩니다. 비비입니다. 그리고 빗소리와 같은 바람 왜 이래 부노? 과연 맛은 어떨 것일까? 자, 소리 들으시죠? 아, 뜨거. ASMR. 아, 내 눈! 빗소리 같죠? 얼굴 튀겠다. 해산물 많이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아, 나쁘지 않은 비주얼이에요. 괜찮죠? 일단은 무조건 맛있으라고 해산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아, 비 오는 소리, 지글지글한 소리. 뒤집습니다. 아! 아! 안 뒤집혔어요. 아! 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꼭 전이 이렇게 동그랗고 하나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편견을 버린다면 보세요. 홍합. 여기 연어살도 있습니다. 연어살. 그리고 오징어. 청양고추까지. 비주얼이 정말. 아! 드디어 파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겠죠? 뭐 비주얼보다는 맛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파전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막걸리. 혹시 흔들어 드세요? 아니면 그냥 맑은 거 먼저 드세요? 저는 흔들어 먹어요. 어우.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유튜브 찍으려고 했는데 비가 잠시 멈췄네요. 하지만 저의 열정은 멈추지 않죠. 맛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어쨌든 열심히 했으니까. 따뜻할 때 먹으면 뭐든지 맛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1분 55초 파전입니다. 비주얼은 괜찮아요. 야, MSG 맛이 그대로 나네. 소고기 다시다 향이 확 나는 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은 있네. 그러니까 MSG가 들어간 맛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맛은 있어요. 짭조름하게. 간장 안 찍으셔도 됩니다. 액젓하고 소고기 다시다 듬뿍 넣으시면 간장 싹 필요 없이 그냥 얘만 먹어도 짜요. 뭔 개소리야?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굳이 간장에 고춧가루 안 풀어도 훌륭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짭조름한 맛을 중화시켜줄. Cheers. 뭐 어차피 뽀기도 실패했고 저는 들어가서 쉴게요. 술도 안 당기네요. 오늘 뽀개기 실패.